네, 반갑습니다. 달람입니다. 이제 귀농귀촌 하신 분들 벌목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의외로 시골에서는 화목난로를 아직도 많이 쓰십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워낙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예전에 화목난로를 안 쓰던 분들까지 최근에 화목난로를 다시 쓰고 계세요. 왜? 너무 비싸니까 유류비가. 그래서 벌목을 하는 이런 빈도가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 벌목을 할 때 99%의 분들이 엔진톱을 사용하세요. 엔진톱을. 왜냐면 이제 전기톱 같은 경우는 좀 약하고 집에서 좀 가지 한 요 정도 굵게 가지 정도만 다듬을 때 쓰시지 대부분 현장에서 벌목을 할 때는 엔진톱을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그 엔진톱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부룩부룩부룩부룩해라. 자 여러분들 엔진톱을 그런데 언제 사용합니까? 겨울에 사용하죠. 정작 써야 될 때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거를 뭐 한 달 뒤에 사용해야지 다음 주에 사용해야지 라고 하고 방치해뒀다가 이게 한 2, 3개월 지나게 되면 이 안에 연료 있잖아요. 연료라든가 오일이라든가 이런 걸 안 빼놓은 상태에서 보관을 하게 되면 이게 안에 카본이 쌓여서 시동이 안 걸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는데 추워 죽겠는데 시동은 안 걸리지 나무도 못 해가지 그러면 엄청 열이 받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엔진톱을 쓰느냐? 이 성능 때문에 그래. 성능 때문에. 그죠? 굵은 나무들을 베야 되는데 전기톱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이것도 배터리 빨리 다니까 또 하다 보면 배터리 닳고 이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걱정을 완벽하게 보완해 줄 제품을 오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스크바나는 엔진톱을 무려 1960년대 이전부터 생산을 했습니다. 1960년대 이전이면 우리나라가 뭐 하고 있을 때입니까? 그때부터 엔진톱을 생산했던 기업이거든요.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깊고요. 현재 말할 것도 없이 글로벌 1위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미 검증이 완료된 제품들을 왜 소개해 드리냐면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허스크바나에 대해서. 그래서 전기톱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허스크바나 성능을 제가 한번 검증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찾아보시면 얘가 단연 1등이에요. 단연 1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달람이 직접 한번 사용하면서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테스트를 하려고 저희 집 주변에는 이렇게 굵은 나무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벌목하시는 분한테 가서 얻어왔습니다. 굉장히 굵은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으로 보셔서 이게 작아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높이가 한 40m, 50m 이상 되는 나무입니다. 이거 얻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상 주변에서 땔감 같은 거 해오실 때 거의 가장 굵은 나무 축에 속합니다. 이 정도가. 그래서 오늘 이 나무가 얼마나 잘 잘리는지 그리고 허스크바나가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전원을 꾹 누르시면 파란불 들어오죠. 그리고 옆에 건 이건 뭐냐? 이게 에코모드입니다. 에코모드. 에코모드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냥 일반 모드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레버가 있죠, 레버가. 여기 안전, 이걸 누른 다음에 당겨야지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전 레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죠? 딱딱 하면 밀고 해도 작동을 안 하죠. 그죠? 여기 이제 안전 레버입니다. 이걸 딱 제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만 작동이 됩니다. 타사들도 이런 안전장치가 다 있거든요. 근데 허스크바나가 왜 1등인지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다가 이 톱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죠. 네, 자 보세요. 여기를 제가 이제 이걸 놓쳤다고 가정하고 해볼게요. 자 보셨나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저 가만히 있어요. 보세요. 이 레버가 벌써 앞으로 나가 있죠. 그죠? 자 보세요. 작동 안 하죠. 뭐냐면 이걸 작업하다가 이걸 놓쳐서 충격이 가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관성으로 안전장치가 작동이 됩니다. 놓쳤을 때까지도 이런 안전까지 고려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람이 수동으로만 제끼는 거예요. 다른 일반 메이커들 같은 경우에. 근데 요거는 놓쳤을 때 충격이 오면 스스로 관성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안전장치가 작동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1등은 다릅니다. 자 어쨌든 이빨이 길었습니다. 빨리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들 여기 잠깐 보안경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벌목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는 안전모까지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자, 가시죠. 자, 기사님 이거 빠르게도 느리기도 하지 마시고 라이브로 올리세요. 지금 보셨습니까? 네. 그죠? 그리고 다른 전기톱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천천히 힘 안 주고 이렇게 천천히 쓸 때는 다른 전기톱들도 잘 잘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빨리 작업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하중을 실잖아요. 하중을 실리면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토크가 약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빨리 낼거나 아니면 톱이 껴서 서버려요. 근데 허스크바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치고 나가버립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아까 하중을 한 60%만 줬거든요. 안전한 범위에서. 근데 이번엔 좀 하중을 조금 무리해서 한번 실어볼게요. 강하게 실어보겠습니다. 얘가 멈출 정도로. 보세요. 그죠? 치고 나가죠? 소리가 중간에 웅 막 해서 힘 받는 느낌이 나죠? 근데도 치고 나가죠? 예. 굉장히 토크가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유 전기톱으로는 가서 뭐 이런 거 벌목 같은 거 뗄감 마련 못해 아닙니다. 심지어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배터리보다 더 높은 등급의 배터리들이 허스크바나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저희가 쓰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걸 꼽으시면 훨씬 더 많은 양을 작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정말 한번 많이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통나무를 만들었다 그러면 장작을 펴야 되잖아요. 자, 도끼도 허스크바나 도끼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장작 패기 전용입니다. 장작 패기 전용. 그래서 벌목과 장작 패기를 같이 가능한 도끼와 장작 전용으로 나온 도끼가 있는데 이건 장작 전용입니다. 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건 태어나서 장작 패기를 처음 해봅니다. 저는 그 점 감안하시고 보셔야 돼요. 도끼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폼이 이상해도 장작 패기를 처음 해보니까 여러분들 그거 감안하셔서 한번 봐주세요. 가시죠. 떨리는데. 자, 자 갑니다. 오케이. 자,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나도 떨린데. 우와. 그렇다고 뭐 도끼 날이 엄청 날카로운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도 이상하게 잘 나가요. 자, 여러분들 잘 보셨죠? 근데 여기서 끝내기 뭔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메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뭘까요? 자, 기대해 주세요. 야,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만한 두께의 나무를 만날 일은 없습니다. 이게 그 왜 마을에 보면 큰 나무들 있잖아요. 느티나무 이런 나무들 있잖아요. 그 나무 뺀 겁니다. 근데 저희 마을 분 중에 한 분이 요거를 의자로 사용하고 계셨어. 의자로. 근데 저희 리뷰 찍는다고 제가 달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나무는 만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허스크바나에서 하도 뭐 자신 있다고 하셔서 우리는 기본이 30cm 이상은 돼야 된다. 나무가. 너무 자신감이 넘치시더라고요. 그 담당자분께서. 그래서 오늘 그 자신감에 제가 스크래치를 한번 내볼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 정도까지 준비할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주 그냥 혹하게, 혹독하게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톱이 닿지도 않습니다. 한 번에 닿지도 않아요. 톱날이 닿지도 않아요. 그죠? 한 번에. 이거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담당자분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희 그대로 영상 나갈 겁니다. 아, 와, 보였습니까? 끝내주죠. 톱이 바깥으로 다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만큼만 잘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톱이 안에서 잠기거나 물리거나 하지 않죠. 다 치고 나갑니다. 자, 이 정도면 가히 세계 1등이라는 타이틀이 그냥 주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저희가 뭐 예초기라든가 잔디깎기라든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거 지금 같은 배터리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허스크바나가 제품이 단가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굉장히 안전하고 성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리즈로 구매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귀농 귀촌 생활을 한다면 정말 멋진 귀농 귀촌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달람이었습니다.